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띠별로 보면은 뭐 요즘 뭐 만물상이나 어디 뭐 절 이런 데 가면은 자기 이렇게 띠별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있는데 그런 것도 뭐 지니고 다녀도 괜찮고, 일단은 새해가 됐으니까 운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무속인 선생님한테 찾아가셔갖고 부족을 써서 지니는 것도 좋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은 애나 지금이나 아니면 부잣집 회장님들이나 부잣 어디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, 보면은 청룡 항룡을 걸어놓는 데가 많아요. 액자로도 크게 해서 걸어놓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사실 아는 게 아니었고 저희 그 신의 부모님이 알려주신 거거든. 말씀하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청룡 항룡을 그 그림을 갖고 이렇게 접어서 지갑에다 지니고 다니면은 좋다 그랬거든요. 근데 옛날에는 그 청룡황룡 그림을 그려갖고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진 게 이렇게 파는 게 있대요. 이렇게 몸에다 지니고 다니든가 가방에다 지니고 다녔는데,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복주머니를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갑에다 지니고 다니고 어떤 집들을 가보면은 청룡황룡을 액자에다 해갖고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은 거의 보면은 잘 살고 좋아요. 호랑이 거름 같은 경우에는 직성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. 우리 같이 뭐 직성이 세서 우리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그거를 수신으로 해갖고 호랑이 그림이나 달마 스님 같은 거 액자로 많이 모시고 있고, 뭐 용 그림 같은 거, 뭐 이렇게 불심 같은 이런 그림. 아니 글씨 이런 거를 액자로 해서 많이 지니고 있어요. 근데 경자년에는 2020년이잖아요 주해니까 청룡항룡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. 청룡항룡 너무 좋아요. 아니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림으로 안 되잖아. 그림으로 안 되면은 어느 해에, 그때가 어느 해인지 몰라요. 하여튼 2000년대는 아니고 1900 몇 년도인데, 나 용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갖고 지니고 다닌 사람, 그 핸드폰 열쇠고리로 해서 많이 갖고 다녔거든요. 그러니까 그림을 구하기가 힘들죠. 그러면은 금으로 된 그 용 있어요. 용으로 만들어진 거.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갖고 다니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. 근데 올해도 청룡항룡을 지니고 다니면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. 2020년도에만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. 이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. 청룡 항룡은 아니더라도 용 한 마리라도 이렇게 핸드폰 열쇠고리에다가 걸고 다녔으면 좋겠어.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, 이거는.